even though two variables seem to be related, there may not be a causal relationship. 됐죠? 지금 동사는 두 개. 동사 두 개니까 접사는 even though 이렇게. even though는 우리 양보라고 보통 말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우리가 even though 양보잖아. 양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앞에 거랑 뒤에 거는 서로 반대가 된다 그랬죠? 그럼 앞에선 뭐? to be related. 관련성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성이 있어 보입니다. 뒤에는 not be a causal effect, causal relationship. not causal relationship. 그래서 causal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causal은 이거 혹시라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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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실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수이긴 한데 이거 조금 다릅니다. casual. casual은 그 informal, 형식적이지 않은, 가벼운 이런 뜻이고요. causal. causal은 요거는 cause, 야기시키다에서 오는 겁니다. 오케이? casual이 아니고 causal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다? 인과관계죠.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스펠링 이게 토시 하나 차이인데 이거 조심하세요. 알겠죠? 이거 그냥 막 읽다가 틀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냥 쭉쭉쭉 막 읽다가 틀리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서.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필자가 뭔 말을 하고 있습니까? Two variables. 이 variable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를 말하는 거예요. 변수. 뭐 변인, 변수 이렇게 말하죠. 그 두 개의 변인, 밑에 나오죠? 밑 두 개의 변인이라고 하는 것이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럴지라도 there may be a may not be a causal relationship. 인과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뒤에 사실은 말이야. In fact, 사실은 the two variables may merely seem to be associated with each other due to the effect of some third variables. 그럼 볼게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됐습니까? 동사 지금 하나밖에 없고요. 사실은 그 두 개의 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서로 관련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왜? 왜 관련성이 있어 보이냐면 some third variable, 어떤 세 번째 변인에 대한 효과로서 이제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잠깐만 볼게. 잠깐만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어때요? 문신이 많으면 몸에 문신을 많이 했어? 문신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오토바이 사고의 확률이 높습니다. 어때요? 문신이 많으면 오토바이 사고를 많이 낸다. 어떻습니까, 이거? 이게 관련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뭐지? 근데 관련성이 어떻게 하면 있냐면 문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프잖아, 사실 문신할 때. 나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아프대. 아프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 아프고 막 이런데도 위험을 감내하는 성질이 있는 겁니다. 위험을 감내한 성질이 많다 보니까 조금 위험한 운전도 막 거칠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토바이 사고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의 변인과 두 번째의 변인이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은 제3의 변인, 이 세 번째 변인 때문에 관련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됐습니까? 요 얘기. 요 문장. 됐습니까? 그냥 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냥 문법적으로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 문법 체크를 하나만 해보면 계속해서 sim. sim 뒤에 투부정사. sim 뒤에 투부정사. 근데 투부정사의 형태가 자꾸만 to, be, pp라는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to, be, pp라는 형태로 나오고 있다고요. 이 형태를 잘 보셔야 돼요. 되셨죠? 다음. Sociologists call such misleading relationship spurious. spurious 여기 나오죠. Sociologists, 사회학자들은요, 이러한 misleading relationship, 이렇게 잘못된 관계를 spurious, 허위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됐죠? 잠깐만, 여기서 such misleading relationships. such라는 단어는 그러한 이거죠. 그러한.
그러니까 그러한이라고 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 앞에 뭔가가 있어야 돼. 그 앞에 뭔가가. 오케이? 그렇게 잘못된 relationship. 이 그렇게 잘못된 relationship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요 앞에 나왔던 내용들 있잖아요. 요거. 오케이? 관계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 3의 변인으로 인해서 관계가 있는 것. 이것을 spurious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A classic example is the apparent association between children's shoe size and reading ability. 여기서 나랑 조금 다른 예시를 들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통적인 예시. 이것에 대한 전통적인 예시가 뭐냐면 아주 명백한 관련성이죠. Between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nd가 있죠. 참 웃기죠. Between A and B. 이 참 웃긴 게 children's shoe size, 아이들이 신발 사이즈, 아이들이 신발 사이즈랑 reading ability, 독서 능력이랑 아니 잠깐만 신발 크기, 신발 크기랑 독서 능력이랑 이 둘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가, 관련성이 있는가 가볼게요. It seems that as shoe size increases. Reading ability improves. 동사는 지금 3개. 동사 3개니까 접사가 2개 필요하죠. 찾아볼게. That. 그리고 a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that부터 여기까지. 이렇게요. 됐습니까? 내가 보니까 여기서 as는 뭐뭐 함에 따라. 뭐뭐 함에 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신발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독서 능력이 상승하는 것처럼 더 나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생각해봐. 신발 사이즈가 커지면 독서 능력이 향상된대. 진짜? 그럼 농구 선수는? 어렸을 때 그냥 발이 크면 그냥 크게 태어났어. 대발이로 태어났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건 좀 이상하잖아. 그죠? Does this mean that the size of one's feet independent variable causes an improvement in reading skill, dependent variable. 동사 지금 두 개. 접사, 네, 여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니, 그러면 이게 그런 뜻이야? 잠깐만, this. 이 this 뭘 말합니까? 이 this라고 하는 것은 요 앞에. 이 앞에 문장을 말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의 발 크기가 독립 변인이죠? Independent variable, 독립변인이라고 하면 되죠. 이 독립변인이라고 하는 것이 causes an improvement in reading skill? 이 독서 능력에서의 향상을 불러일으키는 건가요? 이게 종속변인이죠. 아니 그 독립변인으로 인해서 이 종속변인이 발생하는 건가요? 이렇게 causal relationship이 존재하는 건가요? 이거죠. cause. 코절 릴레이션십 이렇게 오는 거죠. Certainly not. 아니지. 그거 아니지. 그게 아니지. This fourth relationship is caused by a third factor, age. That is related to the shoe size as well as reading ability. 됐죠? 동사 지금 두 개. 동사 두 개니까 접속 하나 필요한데요. 여기서는 이거 대신데 이거 that 앞에 콤마를 찍었어. 감히. 아니 요거는 그 third factor 여기에 여기 이렇게 그냥 삽입이죠. 중간에 삽입돼서 그게 바로 뭐? 나이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that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대명사가 맞아요. 그리고 얘에 대한 선행사가 되는 것은 third factor 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까? 이렇게 as well as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as well as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 이렇게 되는 거죠. certainly not 분명히 아니지. 여기서의 this false relationship.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요 앞에. 요 질문을 말하는 거죠. 요 질문 앞에. 야, 그러면 이 신발 크기, 한 사람의 발 크기라고 하는 것이 독서 능력의 향상을 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잘못된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왜 발생하냐면 by third factor. 세 번째 요인. 어떤 거? reading ability 뿐만 아니라 shoe size에 관련되어져 있는 세 번째 변인, 즉 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거? 신발 크기와 독서 능력 사이에 뭐가 있다? 나이가 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신발 크기는 커지죠. 너무나 당연하게요. 사람이 성장을 할 테니까. 그러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독서 능력도 향상이 되겠죠. 요 세 번째 요인, 요것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다.
이해되시죠? 두 가지 예시. 본문에는 지금 하나의 예시만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나는 일부러 이렇게 두 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시면. Hence.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Hence. 그러니까. One researcher's attempt to make causal claim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an independent and a dependent variables. They must control for or rule out. 이건 이렇게 볼게요. Rule out other variables that may be creating a spurious relationship. 됐죠? 동사는 지금 세 개, 접사는 두 개 필요하죠. 여기 when. When부터 여기까지 묶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that.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문법적인 부분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전치사 플러스 묶어줄게요. 전치사 플러스 먼저 between 나왔고요. 여기에 and 나왔고요. between A and B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하고 싶은 말 할게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when researchers, 연구자들이 attempt to make causal claims 이게 인과관계를 주장하고 싶으면 여기 인과관계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으면 뭐에 대해서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an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 종속 변인과 독립 변인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 사이에서의 관계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과에 대한 주장을 하고 싶으면 그러고 싶으면 they must 잠깐만 they must control 그들은 통제를 해야 됩니다 혹은 rule out 배제해야 됩니다 통제를 하거나 배제해야 됩니다 Are the variables that may be creating a spurious relationship? 그 가짜 관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다른 변인들은 다 제거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요 세 번째 변인은 빼고 이렇게 rule out. rule out을 하고 보면 신발 크기와 독서 능력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거죠. 되셨죠? 오케이, 요거. 이거는 과학 지문이죠? 과학 지문인데, 그냥 되게 논리적으로 쭉 읽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